프랑스 파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여행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 중 하나죠. N'importe qui, ce fut toi. Je t'ai dit n'importe quoi. Il suffisait de te parler pour t'apprivoiser. Oh, Champs-Élysées. Oh, Champs-Élysées. 파리에서 제가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에펠탑입니다. 파리의 랜드마크이자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진짜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높이만 무려 324m에 달하는 에펠탑은 세 개의 전망대가 있는데요. 먼저 110여 미터 위에 있는 두 번째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센강이 흐르는 파리 시내 전역이 시원스럽게 펼쳐져 있는데요. 야, 진짜 에펠탑은 밑에서도 장관이고 위에서는 더 장관이네요. 아, 정말 역시 파리의 명물이고 프랑스를 대표하는 건축물 같습니다. 제가 사실 에펠탑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정말로 에펠이 1889년에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 건물을 지을 때 정말 파리의 지식인, 예술인, 시민들이 엄청 반대를 했었거든요. 이런 흉물스러운 괴물을 파리 한가운데 짓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나 에펠과 그 당시 이 박물관을 관장했던 로크루아라고 하는 장관이 사실은 밀어붙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 에펠탑이 없는 파리를 상상할 수가 없죠. 에펠탑 위에서 바라본 파리, 그야말로 도시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이자 박물관이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제가 이제 맨 꼭대기층으로 올라갈 참입니다. 아, 위는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에펠탑의 꼭대기에는 세 번째 전망대가 있는데요. 그 높이가 무려 270여 미터나 됩니다. 아, 이야. 두 번째 전망대와는 공기부터가 다릅니다. 와, 어떻게 이런 풍광이 나오죠? 아, 제가 진짜 여기저기 탑이란 탑은 거의 다 올라와 본 것 같은데, 야, 에펠탑 2층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프랑스 대혁명이 가져다준 개혁과 진보의 상징으로 만들어진 에펠탑. 그 위에 서니 프랑스의 파란만장한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s'arranger. Quelques rayons du ciel d'été, l'accordéon d'un marinier. 제가 지금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바스티유 광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곳이 그 바스티유 광장입니다. 원래 이곳은 바스티유 요새가 있던 자리인데요. 프랑스 왕정에 반대하는 세력을 가두던 감옥으로 사용하면서 절대왕정의 상징이 됐던 곳이죠. 바로 이곳이네요.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된 바스티유 요새가 있었던 그곳입니다. 인류 역사의 위대한 전환점이었던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 7월 14일 날 이곳에서 시작됐다라는 그 팻말만 남아있을 뿐 요새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당시 프랑스 국왕 루이 16세의 무능함과 특권 계급의 탐욕으로 피폐한 삶을 이어가던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혁명의 불길이 치솟게 된 거죠. 사실은 이 자리에서 근대사가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장소에는 은행이 들어서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무심히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역사가 바뀌었는데 말이죠. 사람은 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 정부를 움직이는 힘은 국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꾼 그들의 절규가 귓가에 울리는 듯합니다. 세상을 뒤바꾼 프랑스 대혁명을 잉태한 곳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르 프로코프라고 하는 1686년에 지어진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카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이 벌써 범상치가 않은 게 지금 이 나폴레옹의 모자입니다. 나폴레옹은 이곳에서 하루에 커피 10잔을 마실 정도였답니다. 모자는 커피값으로 두고 간 것이라는 전설 같은 얘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제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곳이 장자크 루소의 살롱입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프랑스 혁명의 중요한 사상적 토대를 제공했던 사람인데 이 문의 좌우에 이 카페의 단골 손님들이었던 사람들의 명단이 쫙 있거든요. 세계 최초의 문학 카페였던 이곳은 프랑스 대혁명을 이끌었던 혁명가와 철학가, 문학가가 모여 그들의 생각을 나누고 공유했던 곳입니다. 이곳은 정말 프랑스 대혁명과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것들은 이 루이 16세라고 하는 프랑스의 왕과 왕비였던 마리 앙투아네트가 서로 주고받았던 최후의 순간에 주고받았던 그런 편지들이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사인이 선명하게 남아 있네요. 이곳은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를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한 혁명의 아지트였습니다. 정말 이 카페가 프랑스 대혁명과 관련돼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걸 본인들이 이렇게 쫙 드러내고 있는 게 지금 보면 이 벽화에 나와 있는 것들이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어떻게 보면 혁명의 상징들입니다. 권력을 상징하는 도끼가 프랑스 민중을 대표하는 모자를 호위하는 듯한 이 문양은 민중이 권력을 갖는다는 혁명 정신을 의미하죠. 이 카페의 다락방은 마라의 방이라 불리는데요. 마라는 프랑스 대혁명 당시 맹활약을 했던 급진적인 혁명가였습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이곳이 마라의 방입니다. 마라의 살롱.
이 카페에서 가장 위에 있는 가장 숨겨진 그런 다락방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혁명이라는 거는 기존의 체제에 대해서 대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이런 다락방에 은밀히 모여서 프랑스 대혁명을 기획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제 뒤편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은 그들이 이제 회의를 마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왕정을 타도하고 자유와 평등을 획득하자라고 하는 자기들의 구호를 프린트물로 만들어서 파리 시민들한테 나눠주기 위한 그런 도구들이거든요. 왕이 없는 공화정치가 바로 자유와 평등의 나라다 라고 주장했던 혁명가들. 이들이 주도한 프랑스 대혁명은 당시 왕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었던 유럽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Je vous souhaite la bienvenue. Je vous emmène en cuisine pour goûter le coq-au-vin comme convenu. Par ici. 프랑스 대혁명의 요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이곳에 오면 꼭 맛봐야 할 요리가 있답니다. 와인에 빠진 수탉이란 뜻의 꼬꼬뱅이죠. 닭고기를 와인에 재웠다가 야채와 함께 조리는 프랑스 전통 요리 꼬꼬뱅은 큰 닭의 육질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고안된 요리라고 합니다. 이 요리엔 재밌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프랑스가 이제 종교 전쟁을 끝내고 앙리 사세가 즉위를 했을 때 굉장히 나라가 어렵고 이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 있었거든요. 그때 앙리 사세가 내건 경제 정책이 일주일에 한 번씩 꼬꼬뱅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백성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근데 이제 그때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닭고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서민적인 음식인 거죠. 닭고기가 엄청 연하고 부드럽습니다.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맛입니다. 아주 맛있어요. 특히 굉장히 부드럽고 이 와인 향기가 고기를 아주 잘 이렇게 감싸 안아주는데요. 파리 역사의 산증인과 같은 이곳에서의 식사는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바스티유에서 시작된 프랑스 대혁명은 나폴레옹에 의해 완성되는데요.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른 그는 이곳 노틀담 대성당에서 대관식을 치르죠. 우리에겐 빅토르 위고의 노틀담 드 파리로 익숙한 이 노틀담 대성당은 프랑스 고딕 양식의 걸작으로 꼽힙니다. 정말 장엄한데요. 이 웅장하면서도 숙연한 분위기가 역시 노트르담 대성당 나와요. 이 성당은 정말 프랑스인의 심장이자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당연히 프랑스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많이 열렸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1804년 12월 2일 날 바로 이곳에서 열렸던 나폴레옹의 대관식입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코르시카의 시골뜨기로 태어났지만 결국 이곳에서 프랑스인의 황제가 되고 전 유럽의 지배자로 비상하게 됩니다. 정말로 역사적인 현장이네요. 절대왕정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평등이라는 대혁명의 정신을 유럽에 전파하고자 했던 그 원대한 야망을 품었던 한 사나이를 만납니다. 코르시카 출신으로 황제의 자리에까지 오르지만 결국 유배지에서 쓸쓸히 생을 마친 나폴레옹. 그의 파란만장한 삶의 흔적들을 쫓아 베르사유와 말메종을 거쳐 퐁텐블로로 향합니다. 파리 남서쪽에 위치한 베르사유는 프랑스 절대왕정의 상징인 태양왕 루이 14세가 지은 호화로운 궁전과 정원으로 유명하죠. 나폴레옹의 흔적은 이곳 베르사유 궁전의 전쟁의 방에서도 만날 수 있는데요. 프랑스 왕이었던 루이 필립이 이 나폴레옹을 비롯한 어떤 프랑스 역사의 영광스러운 장면들을 재현함으로써 이 프랑스 국민들에게 애국심과 정권에 대한 어떤 충성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이거든요. 이 33개의 그림이 있는데 그중에 자그마치 7개가 나폴레옹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대승을 거둔 바그람 전투와 천하무적의 프로이센 군대를 대파한 예나 전투 등은 그의 천재적인 군사적 재능을 보여주는 전쟁인데요. 프랑스의 영광을 되찾겠다며 황제가 된 사나이 나폴레옹은 정광석화처럼 유럽 전역을 장악하면서 권력의 핵심으로 떠오르죠. 지금 바로 이 눈앞에 있는 게 아우스트랄리츠라고 해가지고 1805년 12월 2일 날 이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대승을 거둔 전투거든요. 참 재밌는 게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는 게 1804년 12월 2일입니다. 정확하게 1년 뒤에 대륙에서의 패권을 확정짓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는데 그게 바로 이 전투죠. 그래서 사람들이 12월 2일은 나폴레옹에게 행운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지금 이 방도 나폴레옹과 관련된 방인데 특히 지금 제 눈앞에 나폴레옹의 그 유명한 대관식 그림이 걸려있네요. 아, 이 그림에는 약간의 트릭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황제 나폴레옹이 왕관을 높이 들어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황비 조세핀에게 씌워준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지금 뒤에 있는 교황으로부터 왕관을
받기를 원치 않았던 나폴레옹이 왕관을 들어서 자기 머리 위에 직접 쓰는 거거든요. 본인은 하느님의 은총이나 교회의 도움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의해서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황제가 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정치 행위였어요. 근데 그게 이 화가한테는 부담이 됐던 겁니다. 교황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게. 그래서 마치 황제가 황비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키도록 이 그림을 그린 거죠. 이 그림으로 황제 나폴레옹은 역사 속에 영원히 기억되는 영웅이 됩니다. 황제 대관식을 나폴레옹과 함께한 조세핀은 그의 첫 번째 아내죠. 세기의 사랑이라 불릴 정도로 열렬히 사랑했던 이들은 이혼하기 전까지 이곳 말매종성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야, 아주 좋은데요. 이게 마치 무슨 황제의 살롱이라기보다는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군용 막사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아, 특히 이렇게 문을 닫았을 때 보면 이게 지금 문인데 나오고 들어가는 입구에 뭐 로마 시대라든지 카르타고 시대의 무그루드를 이렇게 쭉 그려놓고 또 이제 위에는 독수리 군기. 저것도 이제 결국 로마 제국의 상징이면서 나폴레옹 제국의 상징인데 저렇게 독수리 문양을 장식을 해놨네요. 정말로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추구했던 나폴레옹의 어떤 뭐 이상, 뭐 정치적인 목표 같은 게 이 방 안의 인테리어를 통해서 잘 나타나네요. 지금 요 앞에는 어머니와 그리고 부인이었던 조세핀의 초상화를 이렇게 쫙 걸어놨고요. 늘 등대처럼 나폴레옹의 길을 비춰줬던 어머니와 그가 평생을 사랑한 조세핀. 천하의 영웅 나폴레옹이 사랑한 여인들입니다. 여기는 서재네요. 야. 나폴레옹이 또 공부에도 일가견이 있었거든요. 이집트 원정길에도 천여 권의 책을 싣고 다녔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독서광이었던 나폴레옹. 그의 서재는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그가 좋아하던 철학자와 역사학자들의 초상화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이 나폴레옹이 살던 그 시대는 정말로 대격변의 시대였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당시를 살아가던 수많은 리더들 중에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어떤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그래서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허영에 들떠 있을 때 학창시절부터 나폴레옹은 굉장히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거든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나폴레옹을 그 격동의 시대를 해치면서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리더로 성장시키는데 결정적인 어떤 도움이 됐던 거죠. 이 그림 정말 유명한 그림이죠. 진짜 우리 말 그대로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그림이라는 게 딱 이런 그림인데 정말로 뭐 불가능은 없다 내 사전에 라고 외치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림인데 이 진품 첫 번째 작품이 바로 이 말매종성입니다. 1800년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었던 사건을 기념한 그림인데요. 카르타고 장군 한니발과 사르마뉴의 이름이 그려져 있습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한니발처럼 알프스를 넘어서 이탈리아를 쳐들어갔다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그걸 통해서 그는 사르마뉴처럼 유럽의 아버지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죠. 참 재밌는 그림이네요. 스스로 황제가 된 사나이, 영원한 영웅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나폴레옹은
참 소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정말 나폴레옹 황제의 가장 은밀한 공간인 침실이네요. 세상을 호령하던 황제의 침실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단촐한 모습이죠. 정말 전 유럽을 지배하던 나폴레옹이라는 황제는 뭔가 화려함과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런 삶을 추구했던 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꿈꿨던 이상,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던 그런 황제였다라는 게 딱 보여지네요. 로마 전쟁의 신 마르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사방을 천막으로 둘러친 황제의 소박한 침실을 지나 조세핀의 침실로 향합니다. 확실히 이곳은 조세핀의 침실답게 굉장히 좀 로맨틱하다고 그럴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것도 군용 막사처럼 이 인테리어가 돼 있긴 해요. 그런데도 나폴레옹 방보다는 훨씬 로맨틱한 느낌이 나네요. 1796년에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 13년 만에 이혼을 합니다. 세계를 제패한 영웅 나폴레옹. 정작 자신을 지배한 진정한 정복자는 조세핀뿐이라고 했다는데요. 나폴레옹의 슬픈 사랑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파리 남동쪽에 위치한 퐁텐블로 궁전. 베르사유 궁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프랑스의 왕들이 가장 사랑했던 궁전 중 하나였던 이곳에도 나폴레옹의 흔적은 남아있습니다. 이 긴 회랑에는 나폴레옹의 가족 초상화가 걸려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여겨볼 그림은 역시 나폴레옹의 초상화입니다. 여기 이제 나폴레옹의 가장 당당한 어떤 그림이 한 점 걸려 있네요. 나폴레옹의 권력과 권위를 한껏 뽐내는 이 그림에는 자신이 가진 권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굉장히 특징적인 것은 나폴레옹이 본인의 권력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이 왕관이라든지 지팡이라든지 보주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법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나폴레옹의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는 프랑스 대혁명이 가져다준 자유와 평등 그리고 재산권의 확보라고 하는 가치들을 법을 통해서 그것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거든요. 본인도 자신의 권력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법전이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폴레옹의 업적은 전쟁의 승리보다 세계 3대 법전으로 뽑히는 이 법전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지금 이 나폴레옹 권력의 프랑스 왕실 권력의 어떻게 보면 핵심인 궁중궁궐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권력의 핵심인 왕좌의 방입니다. 지금 이 한가운데에는 왕좌가 놓여 있는데 원래는 프랑스 왕실의 왕좌가 놓여 있었겠죠. 그러나 나폴레옹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는 나폴레옹을 상징하는 왕좌가 놓여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신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꼿꼿이 허리를 세우고 서서 황제의 권력 앞에 왕의 권력 앞에 자신의 몸을 숙였던 그런 공간입니다. 이곳은 앙리 4세부터 루이 16세까지 사용했던 왕의 침실이었는데요. 나폴레옹 시대의 왕좌의 방으로 바뀌었죠. 나폴레옹을 상징하는 일벌 모양의 엠블럼이 들어가 있는 왕좌와
제국을 상징하는 독수리가 인상적인 방입니다. 1804년 황제의 자리에 오른 나폴레옹. 그가 통치했던 10년 동안 프랑스의 국력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그 영광의 시간도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1814년 프랑스의 황제이자 유럽의 지배자였던 나폴레옹은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이곳에서 쓸쓸한 퇴위식을 갖습니다. 참 씁쓸하기도 하고 역사의 어떤 피할 수 없는 순환? 흥망성쇠 그리고 비애감 같은 게 느껴지네요. 그가 권력의 절정에서 권력의 밑바닥으로 내려올 때 그의 곁을 지키던 것은 그가 별로 해준 게 없는 목숨과 이런 것들을 요구했던 그 늙은 근위대원들 뿐이었거든요.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곳입니다. 러시아 원정 실패로 엘바 섬에, 워털루 전투의 패배로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됐던 나폴레옹은 결국 1821년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합니다. 이곳은 그의 유해가 안치된 앵발리드 교회입니다. 이야, 규모가 진짜 엄청나네요.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나폴레옹의 무덤입니다. 아, 정말 그의 역사적 위상에 걸맞게 장엄하네요. 지금 그의 무덤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여신상들은 승리의 여신상들입니다. 그가 유럽 전역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바깥쪽 벽에는 나폴레옹이 거뒀던 수많은 업적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그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느냐라는 게 잘 나타나 있죠. 1789년 시작된 프랑스 대혁명. 오늘날 근대 사회를 열었다고 하는 이 정치적 격변이 나폴레옹이라는 전설적인 지도자를 낳았고 그의 죽음으로 위대한 한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역사를 넘어 신화로 남은 사나이 나폴레옹. 그는 떠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역사가 계속되는 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긴 강인 루아르가 흐르는 이곳은 천혜의 자연 덕분에 옛날부터 프랑스의 정원이라 불리던 지역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곳 루아르 계곡에는 프랑스 르네상스 시대의 아름다운 고성 80여 개가 줄지어 있는데요. 그중 가장 먼저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바로 이 슈농서 성입니다. 마치 다리처럼 강 위에 세워진 모습이 무척이나 독특합니다. 이 강 위에 성이 그림처럼 떠 있네요. 이 성이 바로 슈농서라고 이 루아르 강변에 있는 수십 개의 성 중에 가장 우아하고 로맨틱한 성입니다.
순홍서성은 대대로 여인들이 성주였는데요. 그래서 귀부인의 성 혹은 여섯 부인의 성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성의 주인 중 한 사람이었던 까트린은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를 꽃피운 메디치가의 딸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예술과 에티켓, 요리를 프랑스 궁정에 도입한 그녀는 프랑수아 1세의 며느리였습니다. 순홍서성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곳 장보르성에는 프랑스 르네상스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랑수아 1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16세기 프랑수아 1세의 명으로 착공해 루이 14세 때 완성된 이 성은 루아르 계곡에 있는 성 중에 가장 크고 화려한 성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종종 절대왕정의 상징인 베르사유 궁전과 비교되곤 합니다. 진짜 옛날 왕궁에 와 보니까 그때 이제 귀족들과 왕족들의 생활이 어땠을까 상상이 막 되는데요. 야. 중세 프랑스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과 이탈리아 르네상스 양식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샹보르성은 당시 프랑스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 이곳이 그 왕의 침실로 가기 전에 사람들이 거쳐 지나가는 약간 이제 작은 응접실 개념의 공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프랑스 1세의 전신 그림이 크게 붙어 있고 프랑스 르네상스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랑수아 1세는 즉위하자마자 이탈리아로 원정을 나가 승리를 거두고 밀라노를 손에 넣게 됩니다. 당시 그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심취하여 프랑스의 이를 도입하고 꽃피우는데요. 그때 많은 예술가와 건축가를 초청하게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우리한테 너무나 잘 알려진 르네상스의 3대 천재이면서 최고의 어떤 천재로 알려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지금 프랑수아 1세의 품에 안겨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유럽에 전파한 프랑수아 1세가 이탈리아를 침략했을 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뭐랄까 실력에 반해서 그를 모셔서 이 루아르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그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너무나 잘 알려진 그 모나리자를 프랑수아 1세한테 주고 죽는 거죠. 그래서 모나리자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에도 불구하고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가 르네상스를 사랑하고 예술가들을 사랑했던 군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한 장의 그림입니다. 이곳은 프랑수아 1세의 침실인데요. 이 성에는 무려 400여 개의 방과 280여 개의 벽난로가 있다고 합니다. 중세의 왕과 어떻게 보면 제후들의 삶이란 게 우리가 상상하듯이 그렇게 환상적이지 않았거든요. 정말로 열악한 생활 수준에서 살았어요. 예를 들면 저기 여기 벽난로가 있는데 이 성이 만들어질 르네상스 그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성 안에
굴뚝이란 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돌로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데 겨울이 되면 너무 추운데 예전에 굴뚝이 없던 시절에는 여기에서 벽난로를 태우면 이 안이 완전히 연기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나 왕비라도 얼어 죽거나 아니면 숨 막혀 죽거나 그 정도로 환경이 열악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르네상스를 거치면서는 굴뚝이 만들어지니까 이제는 질식사 할 염려 없이 따뜻한 공간에서 왕들이 잠을 잘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창문이 커진 것도 르네상스의 영향 중 하나입니다. 신 중심의 세계관이 지배하던 중세 사회가 인간의 개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르네상스 시대로 접어들면서 요새였던 성은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주거 공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와, 이 확실히 내부보다는 외관이 훨씬 화려하고 웅장하네요. 제가 이 성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드디어 프랑스의 왕들이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거대한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이렇게 큰 성을 지을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물자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르네상스를 통해서 권력을 다져나간 프랑스의 왕들은 이제 100년쯤이 지난 후에는 절대왕정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 출발점에 제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샹보르성과 같은 크고 화려한 성들이 많은 루아르 계곡은 예로부터 프랑스 역사에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한때는 유럽 성지순례의 중심지였고 영국과의 100년 전쟁 때는 왕궁들이 있었던 곳이죠. 풍요로운 자연 환경을 품은 이곳은 궁전과 대저택을 짓기 위한 채석장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 일대가 모두 투파라 불리는 석회암 지대라고 합니다. 돌을 파내고 난 자리엔 이렇게 큰 동굴이 생겼는데요. 당시 채석량이 어마어마했나 봅니다. 우리가 이 루아르 강변에서 바라보는 그 수많은 아름다운 성들의 근원이 바로 이곳 어두운 지하세계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이곳 수제 상피니는 채석하고 난 빈 동굴을 창고나 주거지로 사용하는 마을인데요. 현재 이곳에서 살고 있는 시주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봉주 모시. 모시. 와, 시주 씨는 이곳에서 대를 이어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는데요. 동굴은 주차장과 와인 생산 작업장 그리고 와인 저장고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를 따라 와인 저장고로 향했는데요. 가는 길이 마치 보물이 숨겨진 미로 같습니다. 와, ça c'est le pétillant, le fameux pétillant. 오, 이게 굉장히 차가워요. 어? 이 지역의 특산품인 페티앙은 샴페인과 같이 톡 쏘는 거품이 특징인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이게 지금 다 이 동네에서 난 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아르 강변이 사실은
보르도나 불고뉴 정도는 아니어도 굉장히 중요한 프랑스의 와인 산지거든요. On va donc boire un verre de l'amitié tous les. 아. Et donc vous allez fameux goûter au fameux Saumur. 아, 예. Merci. Merci beaucoup. De Saumur. 와, merci. 야, 이게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요? 스파클링 와인을 딸 때는 조심해야 하는데요. 아! 너무 잘 따셔가지고 원래 이렇게 팡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 근데 원래 이렇게 따야 거품이 보관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훨씬 맛있거든요. 이렇게 해야 와인 고유의 맛과 톡 쏘는 기포를 제대로 음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태? 상태. 아주 맛있어요. 아, 트레비앙. 트레비앙. Les avantages d'habiter dans une maison troglodyte, c'est que déjà au niveau pour l'hiver déjà, ça a une importance capitale, c'est que en fait on sent beaucoup moins le froid que les maisons traditionnelles, même les maisons neuves. Merci. Merci. 이 동굴 밖엔 또 어떤 세계가 펼쳐져 있을까요? 야, 뭔가 이렇게 딱 너른 뭔가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 굉장히 궁금한데요? 야. 동굴을 빠져나오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포도밭이 펼쳐져 있는데요? 야. 이 지역에서 포도가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2000여 년 전 고대 로마 제국이 이 땅을 정복했을 때부터라고 합니다. 아, 정말 풍요로운 땅이네요. 이 르와르 강변이 워낙에 풍요로운 땅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이곳을 프랑스의 정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에 80여 개가 넘는 왕들과 귀족들의 성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결국 그들이 이곳에 성을 짓고 살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곳에서 풍요로운 삶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아... 르와르 계곡에서 르네상스를 통해 왕권을 강화한 프랑스는 루이 14세 때 절대왕정의 꽃을 피우는데요. 이번 여정은 그 영광을 쫓아 파리와 베르사유로 이어집니다. 예술과 낭만의 도시 파리. 파리를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 찾아야 할 곳 중에 하나는 몽마르트 언덕입니다. 이곳은 여행객의 발길이 끝없이 이어지는 곳이죠. 시내에서 가장 높은 언덕인 이곳에서 바라보는 파리의 모습은 무척이나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몽마르트의 묘미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역시 몽마르트 하면 예술가들의 거리 아니겠어요? 19세기 가난한 예술가들의 아지트였던 이곳은 고흐와 피카소, 마티스 등을 배출한 화가들의 고향인데요. 지금도 그 전통이 이어져 많은 무명 화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10년은 적게 나왔는데요.
예술과 낭만, 자유가 가득한 몽마르트를 떠나 프랑스 절대왕정이 잉태한 요리를 맛보기 위해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헬로. 헬로, sir. Bonjour. Bonjour. Bienvenue. Welcome. Nice to meet you. 와. 덩굴 식물과 섬세한 꽃무늬, 긴 실루엣의 여인 이미지로 장식된 이 식당은 전형적인 아르누보 양식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야, 이게 진짜 프랑스 역사의 어떤 흐름이 확 느껴지는 게, 프랑스가 어떻게 보면 중세를 거치면서 이탈리아로부터 수입한 르네상스, 그리고 이제 절대주의 양식, 그 바로크라고 하고요. 그 후에 이제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뭐 낭만주의라든지 고전주의라든지 이런 어떤 흐름을 쭉 거쳐서 이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런 아르누보 양식까지 온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정말 역사와 함께하는 그런 공간이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이런 공간에선 어떤 음식이 만들어질지 궁금해집니다. 안은 완전히 현대식인데요. 바깥하고는 달리. 야. 중국, 터키와 함께 세계 3대 요리로 꼽히는 프랑스 요리가 오늘날 예술이라고 평가받게 된 건 궁중 요리의 영향이 큽니다. 절대왕정을 꽃피운 루이 14세 때부터 화려해진 궁정 문화는 요리에도 많은 발전을 가져왔는데요. 그로 인해 프랑스 요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거죠. 모든 문화가 그러하듯 음식이야말로 그 시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는 원래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에 식재료가 풍부했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같이 이렇게 격식이 있고 뭐랄까요, 화려하달까? 장엄한 어떤 이런 코스 요리로 발전을 하게 된 거는 결국은 이제 정치 문화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까지만 해도 이태리가 훨씬 발전해 있었지만 카트리뉴 드 메디치가 이탈리아의 어떤 르네상스적 식문화를 가지고 오면서 그 예의범절을 가지고 오면서 그것이 루이 14세 때 절정을 이루는 절대왕정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조화, 균형, 예의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요리도 하나의 어떤 정치적 행위, 어떤 귀족들 사회를 규범하는 스탠다드로 오늘날과 같은 형식으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제대로 된 요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식탁에서의 예의범절은 절대왕정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 수단 중 하나였습니다. 콩팥을 우리가 사실 뭐 순대에서 가끔 먹긴 하지만 이렇게 그냥 콩팥 모양이 적나라하게 들어간 요리를 먹을 일이 거의 없는데 과연 어떤 맛일지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라 맛보기가 좀 두려운데요. 맛있는데요? 막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쫄깃쫄깃한 것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을 냅니다. 유럽의 왕실들이 프랑스 궁정 문화를 선망의 대상으로 삼았던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이 요리의 깊은 맛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렇게 작기 때문에 훨씬 좌우에 풍광이 밀집돼 있어서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야, 에펠탑 정말 멋지죠? 파리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죠. 웬만하면 에펠탑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아, 제가 그래도 이 파리까지 왔는데 세느강 유람선을 또 안 타면 안 되잖아요. 야, 저도 이런 뭐랄까 식사를 하면서 하는 거는 처음 타보는데 굉장히 화려한데요? 도시의 젖줄인 센강의 주변엔 유서 깊은 건축물이 즐비합니다. 일명 인상주의 미술관으로 불리기도 하는 오르세 미술관부터 나폴레옹의 대관식이 있었던 노트르담 대성당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역사가 나온 위대한 유산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에펠탑을 보니까 느낌이 또 달라요. 정말 거대한 시간의 흐름 앞을 스쳐 지나가는 그런 느낌. 에펠탑과 함께 센강의 명물인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뉴욕에 있는 것과 똑같은 모양의 이 여신상은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 세워졌는데요. 미국이 독립기념일에 프랑스로부터 자유의 여신상을 선물받자 그에 대한 답례로 보낸 것입니다. 프랑스는 영국과의 경쟁관계 때문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거든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프랑스 절대왕정이 멸망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미국이라는 공동체가 탄생함으로써 왕이 없는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그 전쟁 때문에 프랑스는 재정이 파탄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의 독립도 자유를 추구했고 프랑스 대혁명도 자유를 추구했던 거죠. 20세기를 거쳐서 21세기까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정신적 유산인 자유가 이 도시, 이곳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C'est si bon de partir n'importe où Bras-dessus, bras-dessous, en chantant des chansons. C'est si bon de se dire des mots doux, des petits rien du tout, mais qui en disent long. En voyant notre mine ravie, les passants dans la rue nous envient. C'est si bon. De guetter dans ses yeux un espoir merveilleux qui me donne le frisson. 지금 저 앞에 에펠탑을 만든 에펠도 그리고 지금 이 다리 건너에 있는 앵발리드에 누워 있는 나폴레옹도 이 수많은 위인들이 이 세느강변을 따라 걸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세상을 만들어 왔을 겁니다. 사실 이 세느강은 정말 역사의 강물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해요 파리. La plage de Solenzara. Nous nous sommes rencontrés. Un pêcheur et sa guitare chantaient dans la nuit d'été cette douce mélopée sur la plage de Solenzara. Chaque soir on a. 프랑스 역사상 가장 막강한 왕권을 구축한 태영왕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라는 표현을 거침없이 했던 절대왕정의 상징이었는데요. 그의 가장 찬란한 업적 중 하나가 바로
이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아, 제가 드디어 이 절대 왕정의 상징과도 같은 베르사유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이 거대한 규모 하며 이 지금 들어가는 문 앞에 황금 창살에 번쩍이는 이 위엄을 보십시오. 아, 대단합니다, 정말. 루이 14세가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공들여 만든 베르사유는 프랑스의 정치, 문화, 사교의 중심지이자 유럽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의 권력을 상징하듯 왕가의 문장이 달린 궁전의 정문은 황금빛으로 빛납니다. 아, 정말 이 방들의 화려함이라는 게 바로크적인 거대함과 로코크적인 섬세함이 합쳐져서 정말 대단하죠. 우리가 오늘날 서구식이라고 부르는 건축, 실내 디자인, 가구, 조명 등의 발원지가 바로 이곳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아, 정말 화려한 방인데 이 방이 바로 왕비의 침실이네요. 그 유명한 마리 앙투아네트도 바로 이곳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마리 앙투아네트의 흉상도 있네요. 그녀는 베르사유 궁전을 얘기할 때 루이 14세와 함께 빠지지 않는 인물이죠. 이곳은 베르사유 궁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거울의 방인데요. 각각 17개의 창문과 거울이 장식하고 있는 이 방은 궁정 의식을 치르거나 외국 특사를 맞을 때 사용됐던 곳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거울과 이 창으로 이 공간을 장식한 데는 빛을 쫙 빨아들여서 말 그대로 이 공간을 빛으로 가득 채움으로써 내가 태양왕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했던 정말로 정치적인 어떤 장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베르사유 궁전으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한편 자신이 만든 질서와 법칙이 집약된 에티켓을 귀족들에게 강요함으로써 그들을 통제했던 루이 14세. 어찌 보면 베르사유 궁전에서의 화려했던 궁정생활은 모두 왕권 강화를 위한 그의 정치적 수단이었던 거죠.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죠. 절대왕정도 정말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루이 14세가 죽고 나서 불과 74년 후에 프랑스 대혁명으로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 역사의 아이러니를 참 잘 나타내주는 방이 바로 이 거울의 방 옆에 있는 아폴로의 방입니다. 보면 루이 14세의 초상화와 루이 16세의 초상화가 같이 걸려있거든요. 루이 14세는 절대왕정을 창조한 사람이고 그리고 루이 16세는 자기의 조상인 14세가 만든 이 체제를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결국은 상속되는 것은 왕관뿐이지 권력과 권위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본인의 역할이거든요. 절대왕정의 치명적인 약점은 왕이 무능하다면 이 체제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루이 14세의 후계자인 15세와 16세는 그런 권력과 권위를 물려받지 못했던 겁니다. 왕권 확립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마침내 유럽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전제군주가 된 루이 14세와 무능함과 우유부단함으로 절대왕정을 멸망의 길로 이끈 루이 16세. 그 영역의 세월이 이곳 베르사유 궁전에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절대왕정의 상징과도 같은 이곳 한켠에선
프랑스 대혁명의 불씨가 지펴졌습니다. 왕실의 사치와 미국 독립전쟁 등으로 파산 직전에 이른 루이 16세는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귀족과 성직자, 평민 이렇게 세 신분의 대표가 모이는 삼부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하지만 투표 방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게 되죠. 결국은 왕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는 제3신분, 이 시민들의 대표가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국민의 진정한 대표고 우리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우리는 해산하지 않겠다. 그 선언을 하는 게 바로 이 장소고 이 장면이거든요. 그게 1789년 6월 20일의 일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시민들이 결국은 바스티유를 습격함으로써 이 혁명이 폭동을 통해서, 폭력을 통해서 진행되게 되는 거죠. 아, 정말로 역사를 바꾼 테니스 코트입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프랑스 대혁명은 화려했던 절대왕정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정치학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결국은 절대 왕정이란 이런 제도는 절대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무능력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두 나라의 파란만장한 역사의 길 끝에서 자유와 평등을 만났습니다.